됐는데 팬분들이 너무 환영해 주셔서 그거 맞아요? 아 너무 크게 나오네? 너무 감사했고 처음에는 진짜 실책을 했었을 때 막 전순하고 그래도 아 왠지 오늘 이길 것 같은데 라는 그 예감이 있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점수를 잘 내주셔가지고 또 4회에는 9점이 났어요. 이걸 뭐 라인업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. 오늘 진짜 신고식 제대로 하고 갑니다.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좋아합니다. 화이팅! 야, 안 들어가잖아 얼굴이. 더 쭉! 팔이 왜 이렇게 짧아? 자기 전까지 막 신나서 막 잠들었어. 오. 신나했다가. 상황이 너무 상황인지라 제가 공을 피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역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얼굴 오긴 했는데 그냥 뭐 생각이 없어. 그냥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턱이라도 들었는데 운 좋게 여기 딱 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잘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홈플렉 잘 좋아지게 보였어요? 보인 게 아니고 원래 제가 되게 밝고 서 있었으니까 혹시 몰라서 떨어졌을까 봐 이렇게 막 했는데 다행히 잘 됐었더라고요. 진짜 멋있어. 감사합니다. 저 온 거는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네, 우리 화이팅.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. 고생했습니다. 네. 아, 태기한테 몇 개 다 넘어왔어. 아, 누가 어떻게 쪼였는지 아세요? 그게 공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지금? 네. 봐봐요. 이거 일천원. 태견이 공이 얼마나 살벌한지 보여주죠. 이거 저한테 이렇게 넣는다니까요. 태견이 있어서 가지도 못해요 지금. 태견이 먼저 가면 또 삐지거든요. 어? 그래 가자. 보셨죠? 같이 가요. 진짜 안 갔잖아요. 병원 형 또 혼자 버리고 가요. 알았어요. 이제 말 안 할게요. 병원 형 좋아하시는 거. 만만한 선배 한 명 있으니까 이제 신난 거지. 제 모함하고 있었죠? 아니야. 어떻게 형이 후배 모함을 하겠어? 무슨 얘기했어? 아무 얘기 안 했어. 태경 선수가 좋아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. 병원이 형이 좋다. 보셨죠? 이게 어떻게... 태경 형이 사실 너 이거 그만 부르지 않아? 네. 왜 풀었어요? 왜 푼 게 아니라... 야, 일로와. 공 맞아. 아, 손 아파. 그래, 형이 할게, 그럼. 어디 걸 해야 되는지 말만 해줘. 이거 하면 땡기면 돼? 서서히 잘 다 모르겠어요. 그쪽이지 않을까? 그걸 당겨 만져줘. 이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? 얘를 당겨야 되는 거 그냥 이 펜에 마킹해서 말할 것 같아. 그런가? 이 색을 좋아해. 베이지요? 아 베이지 끼고 잘했어서 베이지 글로우 끼우면 베이지. 이렇게 많이 캐치볼 해야 되는 게 경험이 안 돼. 무한경이 끝나면 오셔야죠. 아 이런 모습 나가면 안 돼요. 아 제대로 안 돼요.
감사합니다. 이게 열려버리니까. 미야자키 때 같이 방 썼으니까 저랑 경민 선배님, 명진이 형 셋이었는데 내년에도 같이 방 쓰자고 기가 좋은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항상 응원하고 내년에도 꼭 같이 방 썼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거 좋아? 아 이거? 아 이거? 이거 컨텐츠잖아. 네 이거 좋아. 갑자기? 이거 왜 찍는 거였는데? 맛있어. 아, 만약 좀 눈물 나야 되지. 롯데월드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네. 아, 주 1 롯데월드 만났다. 네, 맞아요. 월요일마다. 월요일마다 한 3시, 한 2시, 3시에는 저기 1층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만나면 얘기해서 제가 추러 써드릴게요. 성우 아빠 이런 게 좀 더 느낌이 강해요. 이게 좀 많네, 이게. 야, 오일리 일로 와, 오일리. 아, 그 방법은 왜? 예. 읽는 거예요, 뽑는 거예요?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서 읽어주세요. 야, 이게 참 하나가 어려운데. 이거 하나 듣겠습니다. 조선에서 태까지 띄워주세요. 응원할게요. 이건 뭐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뭐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면 감사하니까.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 글이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해주시는 거라면 잘 마음속에 담아도 못 이겠습니다. 뭐한대 이거? 똑같다. 이거 봐봐. 진짜 곰, 진짜 곰을 그렸어. 이게 제일 잘 어울려. 이거다? 네. 이 친구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. 네, 구단 통해서 지금 제가 네, 꼭 직접 만나줘 보겠습니다.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. 내가 내고 혹시 네, 집에 갖고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아시냐. 나는 걱정도 조금 있었었는데. 실물이 나온 건 맞는데, 예. 네. 피규어도 그 정석껏 잘 만들어주셔서 많이 이렇게 사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서우도 좋아했나요? 이게 아빠 레고 다. 안 그래도 저 집에서 그 유치원에서 먹는 포크에다가 꽂아주긴 했는데, 뭐, 알란지 모르겠어요. 네, 오늘 유치원에 가져갔어요. 이거 버리는 거예요? 안 버리시면 이것만 떼가지고 이거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집에 보관해 놓을게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럼 다음